잡아봐. 이럴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씩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균형 잡으랴, 걸린 것 빼내랴, 온 신경이 곤두선다. 반대편의 작업자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오케이, 들어가. 아, 밖으로 한 번만 살짝 밀어줄게요. 조금만 더 밀어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철골이 분리된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예상치 못한 고비에 직면한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것 또한 이들의 임무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서 베테랑 철골 구조물 기술자로 다져지는 것이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곳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으로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철골 구조물 시공반을 위해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특히 온도가 높은 날, 철골 위에 체감 온도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데 최대한 가볍게 하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작업자를 위한 배려다. 이때도 타워크레인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4층 높이까지 정확하게 전달된다. 일도 휴식도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운 철골 위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시원함. 직접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물 맛이 어떠신가요? 맛이 멋있어. 끝내줘요. 목을 축이기가 무섭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작업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철골 기둥이 오후 시간만 되면 더욱 버겁게 느껴진다. 베테랑 작업자가 철골의 위치를 잡아놓으면 비교적 초보 작업자가 구석구석에 볼트를 조이는 일을 맡는다. 먼저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최대한 볼트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씩 조여나간다. 이렇게는 보통 철골에서 하는 사람들 딱 여기까지만 해도 10개 아닙니까? 아래 위로 다 하면 한 수 있어요. 25개, 4포인트 하면 100개. 100개. 하루 종일 하면 이런 거는 20포인트 정도 할 거예요. 하루에 2,000개씩 볼트 조이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앉아도 불편하기는 매한가지다. 끝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올해로 5년째 철골 작업 일을 하고 있는 이운철 씨. 이 팀에서는 제일 늦게 시작한 신참이다. 그래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기간인데 아직도 이 좁은 곳에서 움직이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안해지지 않는다. 안전줄에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기고 이날 맡은 분량의 임무를 처리한다.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망치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균형을 잡기가 버겁다.
망치 좀 큰 거고요. 네. 라체트 렌치 일명 깔깔이라고 하죠. 이게 주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잘 안 맞을 때 망치로 이놈을 쐐기처럼 꽉 박아서 구멍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안 맞으면 그냥 죽으라고 때려야죠. 승수가 높아질수록 공포심도 함께 올라간다. 오로지 눈앞의 작업 공간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다. 내가 처음 올라올 때는 그쪽보다 더 떨었어요. 한 발을 디디면 다른 발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저절로. 그 다음 발을 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힘들 때는 아이들의 사진을 펼쳐본다. 이 너무 작아서 피니까 아들 딸이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드님하고 따님이 따님신가요? 예. 이러다 힘 빠지면 힘 내야 됩니다. 여기서 힘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후드 다시겠어요? 저녁 때마다 애들 사진 보고요, 전화하고. 가족이 붙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런 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항상 더 보고 싶고.